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할 리뷰는 DCG405 디월트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제가 이 그라인더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제품은 유선 제품으로서 DWE8100S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했던 제품이 보시 제품 충전 제품인데요. GWS18VLI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제가 막기다, 디월트, 보시 이 충전 제품 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세 가지를 운용을 해야 되죠. 현장에서 충전도 세 가지 종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 제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처분을 하면서 디월트랑 막기다 두 가지만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구입할 때 보시 제품은 제외를 했습니다. 보시 제품 이후에 사용했던 그라인더가 마케다 제품인데요. DGA402 요거는 브러시리스 제품이 아니고 브러시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무브화 속도가 11,000rpm 유선이 12,000 정도 나오니까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러시리스가 아니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도 많고 힘도 약간 딸린다 생각이 돼서 새로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하고 동일 브랜드 디월트에서 나오는 DCG414 이 두 가지 제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405 같은 경우는 브러시리스고요. 18V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414 이거는 54V죠. 둘 다 회전수는 똑같이 9000rpm입니다. 무게는 1.8kg, 414는 2.1kg 이렇게 됩니다. 300g 정도 차이가 나죠. 그라인더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18V 제품하고 54V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한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18V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18V 제품은 스위치가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ON 하고 여길 누르면 꺼지게 되죠. ON, OFF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 방식이고요. 414 제품 같은 경우는 패들 방식입니다. 스위치가 이 부분에 달려 있어서 안전 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패드를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드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패드를 써봤는데 저한테는 좀 맞지가 않아서 이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거였고 또 하나는 제품 길이입니다. 보호 커버와 배터리를 제외하고 이 제품이 약 310mm 정도 나오는데 54V 제품은 이 제품 길이가 길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길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54V 2A짜리 배터리인데 414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면 2A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짧을 것 같았고 동일한 배터리를 여기다 끼우면 얘는 6A가 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길 것 같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RPM은 동일하니까요. 물론 힘은 54V 제품이 더 좋겠죠. 54V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18V고요. 제품 구성은 보호커버, 본체, 손잡이, 15mm, 16mm 만조링이 두 개가 들어가고 위에 체결하는 너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잠금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조링이 절단석을 사용할 때는 16mm를 사용하고 타일이나 콘크리트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15mm 만조링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만조링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끼면 15mm 이걸 뒤집으면 16mm 이렇게 되는 만조링이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이걸 하나를 떼어놓고 사용을 하다가 나를 바꾸려고 보면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뭐 항상 뭐 어디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구통을 찾든가
혼자 사용하는 거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보다는 하나를 뒤집어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동 영상은 검색하시면 영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별도로 찍지는 않겠고요. 제가 이거를 결정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구매한 거는 2018년도 추석 때쯤 됐으니까 좀 1년 좀 넘었고요. 그 전에 보쉬 마끼다 제품을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제품들보다는 얘가 RPM은 떨어집니다. 얘는 9000rpm. 그 나머지 두 제품은 11000rpm, 10000rpm 이렇게 나옵니다. 보쉬가 10000rpm, 마끼다가 11000rpm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RPM도 중요하지만 그 두 제품은 브러시리스가 아니었고 얘는 브러시리스이기 때문에 RPM은 조금 낮지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철근을 절단할 때와 이런 날을 이용해서 기초에 콘크리트 면을 갈아낼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54V도 제가 이제 지인이 그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 대비 이게 뭐 힘이 크게 딸린다. 물론 414 제품이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힘이 딸리진 않는다. 그렇고요. 이 보호 커버의 작동 방식이 여기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레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끼우고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방향을 맞추어서 돌려줄 수 있게 설계가 돼서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예전 제품은 여기에 있는 나사를 풀러서 옮길 수 있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 제품은 이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참 편리하게 나와서 아주 유용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만족하는 편입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만조링이 두 개라는 거, 분실의 위험이 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면짜리 만조링을 껴서 써봤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작동시키는데 문제도 없고 잘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만조링이 있다면 그 만조링을 사용해서 쓰시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4와 405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게가 300g 차이 난다는 것. 그리고 얘는 18V, 414는 54V, RPM은 동일합니다. 길이 차이, 스위치 차이. 이 정도가 되겠네요.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